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반나절 댓글 뉴스 허영진입니다. 김호중 강력한 법적 대응. 김호중의 속사인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0일 K이자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 조치와 함께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측은요, K기자는 그동안 김호중의 병역 의혹, 스폰서 의혹 등을 보도해왔고 김호중이 강원지방병무청장을 만났으며 입대 당일 입원하는 방식으로 입대를 연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호중이 입영 연기 가능 기일을 넘기고도 연기원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아직 김호중은 입영 연기 가능 기일을 65일 남겨놓은 사항이라 비난이 일었습니다. 이에 김호중 소속사 측은 K기자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법적 대응까지 강행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김호중 측은 K기자뿐만 아니라 전 매니저 A씨를 비롯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착한 호중님 죽이려고 작정했냐? 참 잘했어요. 뚜렷한 증거 없이 이제 막 일어서려는 신인 가수 흔들기는 두 번 다시 없어야 됩니다. 김호중님 같은 어려운 역경을 딛고 힘내서 살고 있는 사람을 짓밟고 있는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사람들 엄벌해 주세요. 지금까지 김호중은 반박하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런 행동만 봐도 이 청년은 인성 최고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냅두면 더합니다. 아리스님들 사랑합니다. 그 기자 유튜브에서 맨날 연예인들 욕하고 말도 안 되는 사생활 이야기하는데 제발 퇴출! K기자 한 명 때문에 착한 기자들의 명예까지 멍들게 하네요. 착한 기자들도 많을 텐데 기자라는 관념이 나쁘게 인식이 되네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김호중님의 군대 논란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아이디 병무청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 얘기해서 잘 다녀오시면 됩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김호중님이 이제 곧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군대에 있는 군인들 부럽습니다. 김호중님의 군가를 들을 수 있으니까 좋겠다.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